레슬링으로 버는 수입은 어느 정도세요? 아, 그게 저희가 따로 지금 동의를 구한 부분이 아니라서요. 네. 그렇죠, 그렇죠. 숫자로 말씀드린 게 좀 그런데. 네, 네, 네. 선수들이 다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존감이 올라갈 만큼의 액수는 아니고요. 아. 그리고 예, 뭐 회식 한 번 하면 없어질 정도. 아. 예, 밥 한 끼 하면 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생계 유지는 어떻게 하세요? 가족들이 또 있으니까. 예. 김민호 선수는 네. 미혼이고 결혼 안 하셨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22살 된 아들이 있고 예.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어요. 어머나. 예, 그러니까 생계를 예, 생계를 하기 위해서 네.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입술도 지금 다 트셔가지고 예. 뭐 닥치는 대로 뭐 처음에는 의류회사를 다니고 네. 뭐 유도체육관도 해보고 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겠지만 나이트클럽에서 네. 이제 뭐 관리 실장도 해보고 아. 예 저도 거의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업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전단지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이제 그 야간 그 편의점 알바 네. 그리고 그 공사 현장에서도 일해봤고 네. 그 이삿짐 센터로 저희 아버지가 또 일을 하세요 아. 따라다니면서 또 예. 같이 일하고 도와드려서 봤고 그리고 네. 블랙박스 회사에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한 반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보안요원으로 또 이제 그 전자 수리 센터 있잖아요. 네네. 거기랑 그리고 병원 네. 대형 병원에서 또 근무를 해봤었고요. 네. 지금 현재는 헬스 네. 트레이너로. 아. 예. 아. 진짜 알바만 20개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요. 네, 사실 잘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날죠. 사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제가 발목이 좀 안 좋아요. 근데 그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을 때 하루에 그 아침 8시 반부터 밤 9시까지 잔업까지 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보통 한 4만 보 정도 걷게 되더라고요. 예? 4만 보. 4만 보야? 예. 4만 보면 진짜 발목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플 텐데. 4만 보면 족저근막염 바로 나오지. 그래서 지금 네. 발목이 지금 안 좋은 상태라서 네. 그 다음날 다리 절면서 또 나가고 예. 그랬던 적이 한 몇 달 있었어요. 와.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4만 보를 걸으려 그러면 네. 물리적인 시간만 하더라도 그냥 거의 한 네. 10시간을 걸어야 네. 아마 그 정도 수치가 나올걸요? 쉬지 않고 걸어요. 아,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점심시간 50분 제외하고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 쉬지 않고 아. 걸으면서 물건 나누고 하니까 네. 아.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그 트럭으로 네. 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일까지 네,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거는 야간에 네. 사람들 잘 때 일을 하고 또 뭐 7.5톤 네. 차를 타고 큰 트럭을 타고 혼자 운전해서 네. 혼자 싣고 혼자 마무리하고 혼자 다 네. 하루에 아. 뭐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